요거는 본인의 거고. 의지. 본인의 의지. 설마 또 이것도 아르헨티나 지금, 아, 맞네? 그거네? 한정수 안 보이고 한정수 어디 팔아먹었니? 어? 봤어 일단 선수는 대박 이거 한정수만 뚫으면 돼요 이거 한정수만 뜨면 무조건 비싸게 팔려요. 비지킬이어서. 아쉽다. 4에 20번. 축하드립니다. 선수는 뚫었네요. 요거 내일 이베이에 싸드릴까요? 지금. 이베이에 이거 다 올라갈 건데 내일 아침에 이만큼 아쉽다 이거 비지케 마피 같은 거 뜨면 대박인데 카드는 몇 년도지? 96년 네, 96년 탑스.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죠? 비식해. 역시 선수들은 잘 뚫으시는데 촉이 무섭습니다 촉이 이러다 또 오늘 금방 다 나겠네 아카이브는 인기가 좋아요 땡이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땡이양 또 개인 빡부 하실 분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뭐 박스 추천 이거요? 5.5 예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아카이브 되게 저렴하죠 아카이브 5.5 13비트 저렴해 저렴해 참고로 오늘 하시면 이거 바로 오늘 지금 이베이에 다 올라갈 거예요. 내일 아침이죠. 수요일 아침? 아, 수요일 아침에 쫙 올라갈 거라서 아마 같이 경매가 되면 그래도 네, 가격이 괜찮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한 1불이라도 더잘 받지 않을까. 얘도 올라갈 거고 마피도. 존얼은 이제 정신님을 위한 DP용이고. 네, DP용. 이거 깜빡했어요, 제가. 아르미스님이 이거 정신님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막 카드 분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건 따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거 입찰 안한 건데? 저 그냥, 오퍼로 먹은 건데? 이거 전 경매 안 했어요, 그냥.
오퍼해가지고 들여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 거라서 사실 그저 정신님이 방송에서 오시기 전이니까 사실 그 지금 저희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저희 카페, 저희 샵. 가지고 요거가 아마 다음번에는 2등 상품? 2등 상품이 지금 이거잖아요. 2등 상품이 이거고, 네네. 다음번에는 아마 요게 2등 상품, 요둘 중에 2등 상품이 결정될 것 같아요. 야구 좋아하면 컷쇼, 농구 좋아하면 월. 그래, 요거는 잘 챙겨놓을게요. 뭐죠? 그니까. 진짜 킬빌님이 박스 고르시는 건좀 무서워요. 그때도 기억나시죠? 프리즘 골라가지고 잉그램 49안정 오토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박스에서도 골드가 또 나왔어요. 골드 두 박스에서 골드가 두개 나왔기 때문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레이제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순삭 거의 지금 절반이 없어졌어요. 20박스 중에. 인기죠. 네, 키비님 들어가세요. 하나만 더 찍어주고 가세요. 혹시 안 돼. 우리의 빡선 실세님 가셨어. 하나만 찍어다가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빡선 실세님. 혹시 또 개인 빡부 하실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1시까지 만약에 네. 박스 요청이 없으면 아 농구 박스가 와야 재밌는데 그죠? 농구 박스가 와야 그 앱솔룩 같은 경우엔 네 분이서 뭐한 박스씩 미니 박스 해도 재밌고 뭐 디비전 해도 재밌고 팀 랜덤 해도 재밌고 할것 같은데 솔로도 재밌죠. 힛도 많이 나오고 또 괜찮은 힛도 많이 나와서 은근 카드도 이쁘고 솔로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카이브 캔그리피가 아예 매물이 없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탑스는 여기에 한정수가 써 있어서 나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도 올려드리고. 이것들도 올려야지. 요번에 요거 같이 가면 괜찮겠네요. 그죠? 킹그리핀 올라갔고, 오퍼로. 얘네들도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그러면은, 얘가 빛이 보인다? 마피라서? 마피가 빛을 봐야지. 25한정. 34한정. 14한정, 10한정, 6한정, 20한정. 한정수가 다 달라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2순위에 2순위. 마피, 6, 10, 14, 20, 25, 33. 7개 올려야지. 또 개인 빡부 하실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이쁘다. 갱그리피. 손 떨린다. 사진 한번 찍고 와야죠.
그러려고요. 앱솔 들어오면 뭐 혹시 케이스 브레이크가 모집이 될것 같으면 디비전이나 두 케이스 들어오거든요. 한번 모집은 해볼게요. 디비전이나 아니면 또 디비전 하면 재밌겠죠. 그죠? 어차피 히수가 40개 나오거든요. 히시? 페덱스로 한 이틀이면 오는데,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출발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목요일 날 아마 올 거예요. 아마. 빠르면 내일. 진짜 빠르면. 페덱스가 미쳤으면 내일. 아마도 목요일. 왜냐면 어제가 그러니까 화요일이 미국은 월요일이어 가지고 그때 딱 출발하죠. 알겠습니다. 벌써 알겠습니다. 농구를 많이 좀 드려야겠네요.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샵은 농구 제품 희망하시는 분. 농구 제품.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 제가 좋아했던 건 12-13 크루세이드. 그다음에 프리퍼드, 코트킹, 프리즘, 앱솔, 12-13 중에 그 트리플 스레드인가? 아니 뭐지? 스레드인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았고요. 크루세이드가 괜찮은 게딴거 아니고 거기서 그 색깔 잘 나오면 대박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즘 박스 중에서는 솔직히 저는 럭스랑 갈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럭스 갈라는 안 좋아하고 스펙트라도 이쁘고 그죠? 스펙트라가 15, 16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죠? 14, 15보다 15, 16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번 14, 15 스펙트라도 문의를 해볼까? 15, 16 말고. 14, 15에 또 엔비드가 있잖아요. 지금 다시. 떠오르는 별. 위긴스도 지금 폭주했고. 그러니까요. 이때 한번 스펙트라를 총판에 문의해서 싸게 들어볼까? 괜찮지 않나요? 그러다 엔비드랑 위긴스 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4, 15에 커리 안 나오나요? 제 기억에 왜 나오는 것 같지? 안 나오나? 그냥 패치인가? 있다. 있어. 커리 있어. 역시 14, 15요. 진리죠, 진리. 있어요. 여기 10점 비싸고. 14, 15 있잖아요, 이거. 아,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다. 있습니다. 오너토로 있습니다. 커리
거리가. 35안정. 네, 가능성도 있어요. 35안정만 있겠습니까? 쿰포? 쿰포는 13, 14. 1순위 위긴스, 2순위 자바리, 3순위 에피드. 요 순이었죠. 14, 15 핫한 루키들이. 13, 14가 쿰포랑 있고요. 14, 15가 좀 괜찮았죠. 네, 위긴스 엔비드 아니면 잭라빈도 모으시는 분들 많았고 괜찮아요. 14, 15도 잭라빈, 랜들. 잭라빈 랜들. 또 누가 있지? 스펙트라에서 핫하네. 에런 건도 있죠. 덩크 간지나겠던 랜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긴스야도 있고, 아 엘프레드 페이튼도 있네요. 페이튼도 루키고, 단테 엑섬도 있고, 로드니 후드는 뭐 찍히고. 스마트 찍히고. 그러니까 이거 평카드만 나와도 거의 뭐 그죠? 스펙트라 빨리 물어봐야겠다. 한시네요. 한번 저거는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이 찍어볼게요. 스펙트라는 싸면 도전해보겠습니다. 많이 저렴하다. 그러니까요. 스펙트라가 또 이쁘고 또 엔비드 때문에, 엔비드나 위긴스 때문에 또 모르겠네. 가격이 올랐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판 쪽에다가. 스펙트라. 헐. 스펙트라 없는 것 같은데. 훅스, 럭스, 노, 15. 아, 되게, 뭐, 없네. 이건 총판에 문의해볼게, 내 아침에. 14, 15 스펙트라 얼마 정도 하는지 해서 바로 또 땡겨와야지. 품절만 아니지. 빕니다.